빨아돌렸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비테이션이라는 게임이에요. 인바이트라는 단어 아시죠? 초대하다, 그거의 명사형. 인비테이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우리나라 국산 공포게임. 대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말이 많아요. 막 버그 천국이다, 하나도 안 무섭다, 정말 무섭다, 재밌는데 뭔가 부족하다, 막 이런 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맞추려고 아까 잠깐 켜봤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왜 폰트를 이따구로 했어요? 달리기잖아요, 이거. 글씨 달리기. 읽혀? 읽히기야 읽히지. 근데 되게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 폰트부터가 좀 공포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미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랄하게 까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새 게임. 자, 시작부터 굉장히 불편하죠? 맥스에게. 뭐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늘려놓으셨어요? 가로로? 맥스에게. 여기는 폰트를 안 늘렸는데 여기는 가로로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늘려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글 기준으로 게임을 만들어야지. 왜? 14번째 동창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좀 진정 좀 하고. 토마스로부터 수라. 2를 누르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가 있네요. 로딩 화면에서만큼은 좀 아무 소리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공포게임이라고 이렇게 꼭 티를 내야 되겠습니까? 막 피아노 내려치는 소리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허접해 보여. 아무것도 안 나와. 나온다. 1. 초대. 곧 도착이군. 길을 따라가 보자. 뭐 이렇게 목표 설정 해주는 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둡네요. 불 끄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보일 것 같은데. 상당히 어두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들어가면은 없어요. 아, 원래 없었어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 아니, 없어요. 밝기 조절이 없어요. 우선 학교를 들어가볼까? E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문이 잠겼군. 열쇠가 필요해. 학교 입구에 열쇠가 잠겨있는데 열쇠가 어디 있어? 눈 멀었어? 옆에 이렇게 빨갛게 빛나고 있잖아. 이것도 약간 개연성 많이 떨어지죠? 제가 오히려 아예 인벤토리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면 사용을 해서 열면은 더 좋았을 텐데. 누가 학교 정문에다가 정문 열쇠를 뭐 이런 거는 이제 튜토리얼이니까 가볍게 해줄 수 있죠. 까마귀가 되게 많네요. 여기 뭐 시체 죽어있어요? 오! 우클릭 누르니까 이게 확대가 되네요. 이거는 좋아요. 유니티 엔진의 대표적인 그네가 있네요. 뭐야 이거 그네를 밟고 올라가네 그냥? 자, 제가 아까 옵션 설정을 보려고 잠깐 플레이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왼쪽에 길이 있더라고요? 뭔 길이래? 이러고 쭉 달려봤는데 뭐 이게 나중에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오는 요소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운동장이 있고요. 근데 이거 관통이 안 되네. 농구 코트가 있죠. 코트. 학교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운동시설 뭐 이런거는 구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디테일이 게임의 퀄리티를 가르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왼쪽으로 쭉쭉쭉쭉 가잖아요? 그럼 또 벽이 뚫려있어요. 막으려면 좀 제대로 막든가. 이 중간은 왜 뚫어놓은거야? 그래! 일부러 뚫어놨겠지. 그럼 여기에 뭐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뚫어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에 또 뭔가 숨겨진 장소가 있나? 하고 이런 걸 막 가봤어요. 점프를 했더니 또 벽도 넘어가져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 암벽을 타고 올라가니까 없어요. 아, 원래 있었는데 없었어. 아니 그냥 없어요. 맵이 없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시공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히오스 좋아하시나봐요, 제작진이. 나무도 공중에 떠있어요. 왜요? 왜 이런거죠? 왜 때문에? 심지어 저 갇혔어요, 지금. 또 보이지 않는 결계가 막 쳐져있네요? 오! 여러분, 제가 진행루트를 굉장히 많이 스킵한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여긴 진행루트가 그냥 아닌가 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공중에 떠있네요. 제가 우리나라 게임이면 유독 더 많이 까는 이유가 있어요. 해외에 있는 게임 개발자분들한테는 제가 막 이렇게 리뷰 같은 거를 해봤자 뭐 안 볼 확률이 훨씬 크기도 하고 안 들리잖아.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까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게임을 만들 때 개발진들이 다른 게임을 만들 때 더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어우, 야, 정문 진짜 완전 호러틱하게 잘 만들었다. 그죠? 근데 왜 온 거예요, 여기? 이런 곳을 왜 와요? 들어가 봅시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가겠지. 자, 오자. 쉣. 플래시라이트 없어. 테이프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다. 뭔가 자를 만한 게 필요해. 아, 진짜 심하게 어두운데? 투, 수상한 학교.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잘 안 해. 자세히. Q로 자세히 볼 수가 있네요. 마우스 휠로 막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아, 좌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회전이 가능하구나. 설명. 아직까지 작동하는 듯한 전화기다. 어, 여기 전화가 되네? 공포게임에선 보통 전화가 다 안 되던데 특이하군요. 전화를 쓸 수 있다는 건가? 내려놓고. 알 수 없는 글이 적힌 오래된 책이다. 아, 까비. 국산 게임이라고 해서 이런 거 다 읽어지나? 했는데. 오! F키를 눌러 손전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두웠던 이유가 있네요. 하, 배터리 요소.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공포게임의 배터리 제한 요소. 사용. 인벤토리에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펼치네요. F키로도 단축키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자세히. 이건 또 영어로 써있네요? 며칠 전부터 설리가 오지 않아서 난 너무 외롭고 지루해. 설리 어딨어? 설리가 오면 깜짝 놀래켜줄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읽을 때는 좀 그 배터리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흐르네요. 긴장감을 위해서일 수도. 이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상호작용. 자세히. 1972년 7월 19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알브시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 도시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똑같네요. 오케이. 그러게요. 이런 거 읽을 때는 손전등을 좀 끄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 복도가 휑하니 아주 소름 끼치는군요. 스산해요. 분위기는 상당히 합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벽에 가까이 붙으면은 얘가 손전등을 내려놓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뭐였지? 이런 거 좀 별로 쓸데없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아니, 언제 내려놓는지 모르겠네, 조건을. 뭐야? 불이 왜 꺼져? 아니, 왜 여길 건너오니까 불이 꺼져? 자세히. 오래된 소화기야.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기말고사 성적표야. 볼 가치가 없다고? 왜 만들었어? 이건 뭐죠? 친애하는 A-0반 10번째 친구에게. 오래된 직업원이야. 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 한글이다. 임지우,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이렇게 사물 들어가지고 보면은 설명이 쓰여져 있는 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정말 지극 정성이 아니면 못하죠. 아, 근데 배터리 닿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했더니 배터리 주네요?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주는구나. 어, 이런 거 좋아요. 배터리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 배터리 요소를 넣어도 배터리를 많이 주면 상관이 없다. 파밍하는, 파면서 자세히 보는 사람들한테 이득이니까. 오히려 막 빨리빨리 진행하는 사람들은 배터리 허덕일 수 있고.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해야지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 건데, 배터리 제한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되면은 망겜인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빌이 자꾸 복도의 캐비넷에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 나중에 체육시간에 그래빌이 나가면 몰래 뒤져봐야지. 복도의 캐비넷? 이거 뭐 힌트인가 보죠? 복도의 캐비넷을 전부 뒤져봐야겠군. 뭐야, 왜 이래요? 왜 방 문을, 어? 왜 이러지? 어? 아, 얘가 내려놓는 버그가 있네요, 이게? 버그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봐. 이 선을 밟으면은, 어?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어? 어? 어. 버그 맞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배터리가 또 있네요. 그러다 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응? 배터리. 저 끝에 뭐가 있네. 자, 아이템이 하이라이트 돼 있는 거.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필수죠? 공포게임에? 아이템 하이라이트 안 해가지고 진짜 개쌍욕하면서 껐던 게임 많아요. 그리고 놀라운 점이 점프가 돼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점프가 돼서 오브젝트를 쉽게 넘어다닐 수 있다는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식물이다.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든다. 지금 계속 플레이하면서 어? 와우. 이거 배터리 가는 모션까지 했네? 이거 배터리가 다 되니까 빛이 약해지네요? 이것도 상당히 퀄리티 높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주에 주번 학생에게 교실 창고 열쇠는 남자 화장실에 두었어. 청소한 후에는 키를 제자리에 두길 바래. 교실 창고 열쇠는 남자 화장실에 두었어. 왜 남자 화장실에 열쇠를 보관하지? 어렸을 적 우리가 적었던 쪽지군. 어렸을 때 여기가 모교인가봐요. 칼? 많이 녹슬었지만 간단한 건 자를 수 있을 것 같다. 섬뜩하게 생겼네. 오래된 칼을 습득했습니다. 무기 들고 귀신이랑 싸우나? 그니까 학교에 왜 왔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나왔는데 내가 못 봐? 뭐야? 뭔데 이 퀴즈? 그런 거 하지 마, 무서워. 난 네 아재 개그가 무서워. 아, 이거 자꾸 손전등 들었다 놨다 하는 버그 짜증나네요. 거슬린다 되게. 깜짝깜짝 놀래잖아. 뭔가 떨어졌는데? 뭐야 저거? 뱀장어요? 뭐냐고 이게? 데미지 입나? 가까이 다가가면? 아니, 어? 아까 저기도 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 있다. 뭐지 이게? 징그러워. 어쨌든 저한테 피해는 딱히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야, 위에 되게 많이 있네? 뭐지?
깜짝이야. 1층 서랍 열쇠? 배터리 없나? 배터리 없네요.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어요. 7개. 어씨, 놀래라. 뭐야. 하지마. 효과음 뭔데? 두둥탁 막 이런건가? 쭈그리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들어가지는 것 같죠? 어? 들어가지네? 들어와졌다. 왜 들어온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문은 열어놓읍시다. 확인했다는 의미니까. 여기가 아까 우리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던 그곳인가? 모르겠네.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깝지 않았어. 남자 화장실에 열쇠 보관해놨댔지. 에이를 습득했습니다. A-5 열쇠. 1층 서랍이 뭐야? 이건 뭐지? 배터리가 아직까지 돌아가는 선천등이 있다고? 나는 지금 배터리 두 개째 갈고 있는데? 엔병? 이런 거 열어도 되는 건가? 왜 안 열려? 아예 고정이 돼 있네요. 아니,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열쇠를 뭐 숨겨놨다고. 어? 방금 뭐 그림자인가? 아, 그림자구나. 어, 저거 봐! 저기. 이거 봐, 가까이 가니까 그림자가 사라져. 깜짝 놀랐네. 남자 화장실에 숨겨놨다며. 아까 우리가 먹은 거야? 이거? 전혀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세면대에다 던져놨는데? 자, A-5반. A-5반이 A-P. A-5반. A-5반에 근데 열쇠를 쓸만한 데가 있었어? 아, 창고. 열쇠는 자동 사용. 좋아요. 어, 배터리 이제 슬슬 줄 때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주네. 지도의 X 표시는 대체 뭐지? 한번 가봐야겠어. M을 눌러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X 표시는 그냥 못 들어간다 표시 아니야? HR이 뭘까요? Her? 그냥? 방금 뭐였어? 오케이. 2008년 6월 1일 브라운스톤이 폐교되었다. 대체 왜? 브라운스톤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 아직 이유는 발표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태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제대로 안 밝히고 막 뭔가를 하면은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죠? 빨리 이유를 밝혀라! 하면서 막.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HR이 교무실이라며. 교무실이 반보다 작아? 아닌 것 같아. 여기 뭔가가 있긴 있어, 지금. 책 굉장히 수상한데, 뭐 누르면은 통로 열릴 것 같거든요? 뒤쪽에 뭐, 있네. 어? 보이잖아. 있네. 저 틈새 구멍이 보이자네? 치얼이 뭘까? 아, 여러분, 제가 칼을 먹었잖아요.
칼로 이거를 자를 수 있겠네. 뭐야 이거? 방이 왜 이래? 정신병동도 아니고. 아 무슨 고기로 이루어진 줄 방인 고기로 이루어진 방인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조용히 구석에 있읍시다. Oh yes, baby. 그래 착하다 우리 애기들. 가운데 뭐가 있었지? 제대로 못 봤어. 문서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 그 문서가 여기 있네요. I will make you stronger.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자, 받아라. 하, 그만해. 그만. 뭐예요? 아, 아까 그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작동되던 전화기. 숫자? 뭘 의미하는 거지? 라커 1441. 받을 수는 없고 그냥 여기다 낙서를 해놓고 갔네요. 1441. 라커 1441. 딱히 번호로 잠겨져 있는 캐비닛이 있진 않았는데 기억은 해봅시다. 1441. 자, 지금 플레이한지 약 26분째인데 처음에 깠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고요.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자세히 알 수 없는 용어로 가득 찬 책이다. 아니 그럼 왜 아이템을 만들어 놓냐고. 짜증나게 씨. 이거 나중에 막 수집해야 되나? 나중에 막 달리면서 와가지고 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책들이 뭐야? 뭐야? 왜 그래? 뭐 있어? 그러냐고. 아 뭐 개뜬금포야. 왜 뭐가 나와야지. 뭐가 지나갔는데. 야 덤벼. 나 책상 위로도 뛰어다닐 수 있어. 아니, 그니까, 뭔가 지나간 건 봤는데, 그게, 아까, 저희가 멀리, 있으면 보이는 그 그림자 같은, 물리엔진 오류인지, 아니면 진짜 검은 무언가가 지나간 건지, 이거 세이브 있냐? 없네. 그걸 모르겠어가지고, 애초에 정확한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검은 덩어리였지. 그래서 뭐였냐고. 잠깐 에어컨 좀 틀을게요. 덥다. 더워. 1982년 2월 23일 방사능 누출이 일어난 지 10년이 되었다. 앞세일 도시 개발 계획 발표. 그 도시는 정부의 지원으로 재건하고 이민자들에게 주택과 지원을 제공한다. 아 여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봐, 이런 검은색들 오브젝트가 그림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보인다고. 괴물인 것 마냥 짜증나게. 자, 거의 다 둘러본 것 같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는 것도 막혔으니까 못 가고요. 저 끝에 계단이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를 가야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락커룸이네요. 락커룸 1441. 내가 너무 천천히 보고 있나? 이 방에 들어오니까 막 드득드득 거리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아, 여기 있네. 아니, 이거, 야, 이걸로 귀신 머리 이렇게 내려 찍으면 바로 사망하겠다, 귀신. 바로 성불시킬 수 있겠다. 아, 잠옷이 겁나 커! 1441. 다시 비교실 한번 가봐야겠군. 이 인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고 열쇠를 딱 집자마자 하는 말이 비다시 비교실 한번 가봐야겠군. 뭐야 이거. 아, 이게 세이브예요? 대박. 노트북으로 세이브하는 거구나. 아, 이제 뭔가 죽을 그런 각이 나온다 이거지? 세이브 있는 거 보니까. 와, 세이브를 이런 걸로 한다고? 있네. 나는 동물들이 너무 좋아서 나도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며 연구하다 보니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 그런데 나한테 그 방법을 적용하려다 보니 조금 무서운 거야. 그래서 너를 내 연구실로 초대할 거야. 너는 내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야. 아니, 네 혼자 해! 동물이 되고 싶다면 혼자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그리고 이 유리 조각은 왜 공주... 아! 뭐야 너! 안 놀랜다면서요? 내가 언제 안 놀랜데? 아니, 무서운 게 있으면 당연히 놀래야지! 이 새끼... 뭐야 너! 이 새끼, 어어어어, 계속 따라오네? 뭐지? 진짜? 오늘은 돌리와 산책을 하고 왔어. 돌리는 인형이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돌리랑 단둘이 있을 때 돌리는 나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내 친구들은 돌리가 말하는 걸 믿지 않아. 인형이구나. 너 말할 줄 아니? 나한테도 재미있는 얘기 좀 해봐. 내가 안 보고 있으면 계속 쫓아오나? 데미지 주나? 천천히 따라오네요, 그냥. 오, 상당히 빨리 오네요? 야,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천천히 와라. 왜 그러냐. 아, 근데 배터리가 또 없어. 또 슬슬 줄 때 됐는데? 배터리 너무 부족한데? 어머! 지금 문도 움직인 것 같거든요? 아, 좀, 아, 얘 진짜 소름 끼쳐, 얘. 그만 쫓아와. 아, 뭐 볼 때마다 뒤에 뭐가 있다는 게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줄 몰랐네. 비다시 비 열쇠를 먹었죠.
그리고 뭔가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야, 쫓아오지 마. 부담스러워.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책상 위에 노트 더하기, 책상 위에 노트 더하기, 책상 위에 노트 더하기. 아니 씨. 하, 지금 갈 것 같아. 오케이, 배터리. 어딘가 수상한 책이다. 일단은 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겹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창가니까 이거 다 더하면 며칠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 1 2 3이잖아. 이걸 다 더하면 아 진짜 얘 진짜 농담 안 하고 죽빵을 이렇게 빡 하고 세리고 싶어요 한번. 11 11이에요 11. 근데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미 한 대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어디? 어디에 피를 흘리고 있어 얘가? 입술인데? 아니 어디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목각 인형들이 있는 그 입을 움직일 수 있는 틈새잖아요. 이게 입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무슨 피야? 잠깐에서부터 5, 1, 2, 3. 오케이. 아 이건가 본데? 굉장히 쉬웠고. 이것 열었는데 아무것도. 이거 뭐야? 단서에 그려진 HR 마크와 도면에 그려진 HR 마크가 같다. 저 빨간색 부분이 수상하다. 조사해보자. 이걸 봤으니까 이제 책장에 뭔가가 보일 거예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좀 비켜봐. 이 책장은 아니고 아까 거기 있을 거예요. 문이 안 열리네요. 아, 좀 제발. 아, 문을 닫으니까 더 섬뜩한 것 같네. 그냥 문을 열어놓고 다닙시다. 뭐야? 저 의자가 마음대로 움직여. 오케이, 이거 상자가 아닌데? 책인데? 상호작용이 됐고. 얘 왜 안 따라와? 따라오. 어? 너 걸렸냐? 어, 아니구나. 아이씨. 내가 봤을 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텔레포트 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텔레포트 뜻뜻뜻뜻 이러면서 텔레포트 되는데. 지금 배터리 몇 개 남았니? 4개. 수급이 좀 많이 후달리는데요. 야. 아 이거 그래픽 처리한 거 좀 오바잖아요. 아 선이 보이잖아. 어, 뭐야, 그리고 심지어 바닥도 모델링을 안 했네? 이럴 거면 자세히 보길 왜 하는 거야? 촛불이 켜져 있다. 누군가 왔던 건가? 그냥 오래가는 촛불인가 보지. 알렉스 연구 노트. 알렉스는 우리 반에서 1등이었다. 어쩌라구요? 1등 안 궁금한데. 배터리 없어. 뭐야?
배터리 4개가 아니라 9개였어? 아, 나 배터리를 많이 먹었었구나. 대박. 갑자기 급 늘어난 느낌. 편안. 폰트 그때 이거 다 이건 다 폰트 때문인 거 아시죠? 나는 사무엘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 알렉스의 열성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2층 H열실에 샘플을 남겨둘 것이다. H열실 되게 많네. 이 옷은 뭐지? 설리가 입었던 옷이야. 저 인형에게 주면 좋아할 것 같아. 인형이 여기는 안 들어오네요? 거짓말. 절대 괴물을 풀어주지 마세요. I did not want to do it. Sorry. 1990년 3월 9일 압실 도시 재건설 완료. 약 5년간 집과 건물들을 재건설하였고 여가시설 또한 재건설되었다. 현재 이주민을 신청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주민에게 지원금과 집을 지원한다. 뭐야, 나 방금 열쇠 먹은 거야? 안 먹었지. 야! 열쇠 증발! 큰일 났다. 열쇠 증발했어! 이것만 열어서 열쇠를 먹고? 오케이. 2층이 어렸을 땐 못 가보았던 곳이군. 어서 가볼까? 열쇠 증발 버그는 게임 진행 자체에 직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빨리 수정해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거예요. 아까 환불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울트라캡슐 짝짝 강렬하게 막 들었었는데 이 친구 또 왜 안 와? 여기에 걸려서 못 오고 있었구나. 자격. 어? You cannot carry more? 아, 인벤토리가 늘어났구나. 이 친구가 가방을 줘서 인벤토리도 늘려야 돼? 무슨 배그야? 자, 2층 열쇠를 먹었어요. 2층 열쇠. 자, 세이브를 다시 합시다. 갑자기 또 밝아진 느낌이지. 아니, 의자 좀 그만 움직여. 왜 저래? 조합. 가방 주려고 이렇게 계속 따라다닌 거였어? 아이고, 착한 녀석. 아, 날 해치진 않길래 확실히 나쁜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피로 물든 연구실.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져. 2층을 조사해봐야겠어. 아, 얘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개 때리고 싶을 만큼. 사람이 그렇게 호기심이 많으면은 제명에 못 살던데, 항상. HR? 저거부터 조사해봐야겠군. 어, 여기에도 지도가 그대로 있네요. 웨어하우스가 W고, 토일렛이 T고, 토처 챔버? 고문실이네, 고문실. 잘못 알고 있었군요. 웬 고문실이 있어? HR실이 바로 열리네요. 방이 왜 이렇게 깔끔해요? 2017년 7월 7일. 뭐야, 내 생일이야. 기분 나빠. 왕은 나에게 훌륭한 재미를 주었어. 실험 전에 그의 떨리는 눈을 보고 있자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그가 살려주세요 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전히 흥분돼. 더욱 자극적인 방법을 원해. 왕은 나의 성공한 작품이 될 거야. 2017년 11월 14일. 시간이 더 지났네. 결국 왕은 죽어버렸어. 더 이상 그의 떨리는 눈을 볼 수 없다니. 굉장히 슬퍼. 내가 톱날로 그를 쓰다듬을 때 그는 분명 좋다고 했었는데 샤발! 도대체 왜 죽은 거야? 이런 삽 같네? 누르라는데요? 이게 뭘까요? 6월 6일 나는 그래빌이 묶여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자식이 내 머리를 후려쳤어. 젠장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알렉스와 에반을 불러 상황을 종결시켰어.
그래비랑 굉장히 고집이 강해서 실험이 쉽지 않았어. 그는 실험하는 내내 나를 노려보며 너의 머리를 쏴버리겠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결국 내 손바닥 아니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지. 어쩌면 지금쯤 그는 자신의 손을 자르고 탈출하려고 할지도 몰라. 좀 위험한 인물이군. 실험 중에는 주의해야겠어. 눌러봅시다. 먼저 샘플 다섯 개를 넣자. 샘플 다섯 개. 일단 화장실부터 볼까요? 별게 없어요. 신경 쓰이네. 아니 진짜 아까부터 시선 강탈이야 이거. 미추어버리겠네. 0-0랩. 실험실은 되게 깔끔하다. 학교가 아니라 실험실이었네. 뭐야, 불이 들어오잖아. 아 근데 불이 들어왔는데도 이런 데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보여? 불 킨 거 맞아? 아니 불을 키는 게 왜 있어요 도대체?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연구에 사용되는 현미경이다. 아, 나 현미경 안을 들여다볼 줄 알았는데 그딴 거 없어. 혈액이다. 누구 혈액이요? 뭐 혈액팩 되게 리얼하게 잘 만들었어요. 어딘가에 모델링 돼 있는 걸 떠온 건가? 학생이 만들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 퀄리티인데? 알렉스의 연구다. 알렉스의 청각적 능력은 실험의 성공을 통해 발달되었다. 뭐야? 어? 알렉스? 살아나가려면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겠어.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손전등 배럴이. 아, 10개 이상 달고 다닐 수가 없구나. 에이, 소지 한도까지 있어. 이렇게 생겼네요. 알렉스의 좌측 사진이다. 헐, 이게 사람이라니. 관리실로 가보도록 하자. 롤렉스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어.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난 이미 아주 재미있게 놀았기 때문이지. 나는 아직도 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예스! 정말 흥미로웠어. 롤렉스는 실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에게 X같은 공포를 주었지만 그는 이미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하더라고. 나는 더 이상 실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 새끼 가지고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아 참, 영안실에 녹슨 톱이 있는데 그걸로 재밌게 놀면 되겠다. 영안실에 녹슨 톱. 이건 날짜가 5월로 수정이 돼 있네요? 어, 내가 드디어 두 번째 작품을 탄생시켰어. 에바는 내가 하고 있는 실험에 대해 활력을 주었어. 비록 그 실험의 부작용으로 에바의 청력을 손상시켰지만 나는 복제 실험에 성공했지. 에바는 청력을 잃은 대신 시각적으로 매우 발달하여 빛을 보면 괴로워하더라고.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꽤나 성공적인 실험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군.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실험에 대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 에반이랑 알렉스는 따로네요? 얘는 알렉스고 얘는 청... 시력을 잃었다고 했지?
이제 꼈는데요? 켰네요? 엥? 아 이거 층을 바꿔서 내려가면 로딩이 되네? 순간적으로 세이브하러 왔고요. 층을 바꾸면 어그로가 풀리네요. 로딩 때문에. 어? 여기는 여기도 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다 막아버렸네. 안녕? 시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 딱히 시력을 잃지는 않았나봐. 잘 찾던데? 여기부터 먼저 가볼까요? 뭐가 있죠? W가 웨어하우스 창고. 오른쪽이 창고네요. 창고부터 가봅시다. 와 창고 배럴이 배럴이 10개 있으니까 나중에 가지러 가자. 자세히 2017년 1월 31일 어김없이 또 발생했다. 앞실에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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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신 오마이갓. 진짜 정말 데드신 오마이갓. 그리고 어떻게 건물 내에 있는데 이게 걸려요? 냄새로 잤나? 그리고 저 커다란 괴물이 문을 열고 신사적으로 들어온다고? 심지어 당겼어. 민 게 아니라 앞실에서 그레빌과 왕이 실종되었다. 주민들은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무능한 경찰들을 질책하고 있으며 앞실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1993 어 느낌표 떴어. 엎드려 있는 게 정, 그 방법이 맞나? 엎드려 있으면 인식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건, 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워지면 인식을 하지? 이 정도인데도 인식을 못한다고? 좀 느리긴 하지만 이 정도로 돌아다니죠 그냥?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안전, 편안. 좀 거리가 상당히 있다 싶으면 좀 빨리 걷고. 엎드려서 걷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네요. 여기가 어디야? BO랩이네요. B-O랩. 문이 잠겨있다. 열쇠가 필요해. 여기는 센터. 센터 1. 센터 열쇠로 열었어요. 여기가 통제실인가? 보조 관리실 열쇠를 획득. 다시 안고. 비연구실 열쇠를 얻고. 지금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앉아있는데도 상당히 서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열쇠 여기로 열리나? 열리네. 오. 어, 이번에 확실히 밝지 않군.
출석부를 보니 다음 차례는 설리야. 내 기억이 맞다면 설리는 확실히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 그 녀석은 아주 좋은 실험 대상이 될 거야. 이번 실험은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어. 설리는 확실히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실험을 견뎌낼 수는 없었어. 다음 실험 대상을 찾기 위해 출석부를 보러 가야겠어. 정말 삽같아. 오늘은 할로윈데이다. 유후! 개또다제? 나는 지금 제이크에게 할로윈데이에 맞는 X같은 공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 기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제이크. 나는 너에게 새 삶을 줄 거니까 나를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내일이면 원망을 품을 수도 없게 될 거야. 무엇? 제이크는 끝내 죽어버렸어. 나는 단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나의 영광스러운 실험에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어버렸어. 연구에 사용되는 현미경이다. 딱히 놓여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건 없네요. 그냥 스토리 좀 파악하라고 연구실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래요, 잘 읽었어요.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실험실을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거의 친구죠, 이제? 누가 여기다 오줌 지렸어. 뽀꾸야! 아빠가 여기다 실사하지 말랬지. 뭐야? 3층이 있어? 어머. 더 올라갈 수 있어. 배워왔어. 여기도 창고네요. 저장하는 데를 또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2015년 2월 17일 앞실에서 평소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던 제이크 설리번 존슨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던 중에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R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밀리에 진행된 연구가 있었고 그 연구는 브라운스톤 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헐, 이게 신문으로 밝혀졌어? 그래서 그 실험 대상이었던 주인공이 탈출한 다음에 여길 다시 온 거구나. 이 실험을 밝혀내기 위해서 앞실에서 대학생 알렉스가 실종됐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며 계획된 범죄로 보입니다. 어이구, 꺼졌네요. 정부에서도 암암리에 실험할 수 있게끔 한 건가? 근데 HR이 정부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거라고요? 그렇군요. 충격. 뭐야 이게? 오래된 종이다. 아니 이런 거 왜 넣냐고! 의미 없는 거! 다음 순서인 맥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 맥스는 아마도 권투 선수를 준비했었는데 잘 안 됐었지? 현재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그의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확신해. 그는 내 초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가 학교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을 혁신시킨 연구자가 될 거라고. 존슨에 대한 인체 실험을 계속했어. 그 자식은 처음에는 반항하였지만 내가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 그대로 기절해버렸어. 그러니 그를 옮기기 수월하더라고. 우선 그 녀석의 손발을 묶어둔 후 감옥에 넣어두었어. 아, 뭐야. 실험 방법에 설명하자 그대로 기절해서 잡혀왔대. 얼마나 순진무구한 친구였으면. 벌써 흥분되는 건 우선 지금은 배가 고프니 저녁을 먹고 난 후 내일 아침에 존슨에 대한 실험을 강행해야지. 심지어 실험을 납치해서 한 게 아니라 설명을 다 해줬네? 의외로 이 녀석 착한 녀석일지도. 안타깝게도 존슨의 실험은 실패해버렸어. 왜냐면 내가 그에게 세 번째 실험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 그 새끼가 혀를 깨물고 자살한 거야. 헐! 다른 샘플이 필요하군. 알렉스의 정면 사진이다. 잘생겼네. 야! 하,
하이파이브! 퍽! 좋아, 잘했어. 알렉스의 연구다. 시각적 능력은 실험의 부작용에 의해 손상되었다. 3층으로 올라가면은 알렉스 말고 누구였지? 어쨌거나 시력이 굉장히 발달된 괴물이 있을 거예요. 야, 반가워. 어? 이 조건 볼 거 다 봤고 3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쪽 반대편에 있는 방들도 좀 볼게요. 감옥이랑 고문실. 모르그가 뭐였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니까. 방금 그 방 가운데 파란 유리창에 종이 아니었나요? 그것도 보지 않았어요? 봤어요, 그거? 여긴 봤던데고. 자, 여기 HR실. 뭐야, 지금? 이제 이리로 오네? 어떡하지? 저 녀석 동선 이쪽은 없을 테니까 이리로 조용히 빠집시다. 다시 돌아가네요. 이런 스바라시가. 자, HR실, 또 다른 HR실로 왔어요. 정확히는 모르그실이네요. 시체 안치실의 비밀번호는 HR 연구일지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 아무도 그것이 비밀번호인지 모르겠지? 비밀번호는 7... 아! 미치... 여러분, 이때까지 봤던 그 날짜에 써있는 빨간 글자 있잖아요. 자, 킹시보기를 보고 왔는데 아마 예상되는 번호는 5427인 것 같아요. 아니, 7524, 7524. 첫 숫자가 7이었고. 7, 2, 4. 아닌데? 아! 이마스틱! 아, 빨간색으로 아예 표시가 돼 있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돼있어요. 돌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숫자가 써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있어요. 7-5-뭐-4인데 7-5-뭐-4야 7-5-뭐-4. 3층을 잠깐 올라갔다 와볼까? 어? 3층은 막혀있군요. 아니면 저쪽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저기 오른쪽에?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 걸지도. 배터리나 파밍하자. 갔냐? 자, 이 열쇠로 어딘가가 열릴 거야. 여기가 열렸네. 창고방. 여기에 또 자물쇠가 있네. 에이오, 세이브가! 그래, 세이브 포인트가 너무 없었어. 여기 있었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서랍의 비밀번호를 브라운스톤 학교의 연도로 설정했다. 뭔 소리야? 학교의 연도? 그니까 설립 연도? 아, 그거 언제였지? 1900... 언제였던 것 같은데? 1993 맞아? 와, 그거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진짜 미쳤다. 고문실 열쇠. 샘플 D. 샘플 E와 D를 습득하고.
뭐야? 아, 제발. 제발? 친구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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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할 수 있어. 아니, 여기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빠진다고? 1993.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다시 하죠. 이번엔 서서 가면 괴물한테 들키네. 못 오지롱. 뭐야, 이 위로 올라오면은 얘가 잡지를 못하네. 오브젝트는 관통하면서 그런 것도 못해요? 후! 이 뒤엔 아무것도 없겠지. 괜히 쓸데없는 호기심 갖지 말고 진행이나 하자. 오, 이거 뭐예요? 거머리로 보이는 사진이다. 아까 천장에 매달려있던 그건가? 어, 이게 천장에 있던 그거네. 아, 지금. 그래, 여기를 통한 3층은 뭐야? 오, 나 갑자기 소름 돋았어. 아, 괴물이 있네? 지금 확실히 괴물이 있고 여기 문은 열려있네요. 열려있다기보다는 도구를 챙겨서 와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지나갔는데 괴물이? 와, 얘는 훨씬 크다. 와우, 저건 도대체 여긴 뭐야? 빨리 USB를 찾아서 여길 나가자. 웬 USB? 아까 뭔가 떴는데 여기 문은 막혀있어라고 해. 뭐야? 체육관 뭐시기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열었어요. 원스 그리 바른 거야, 이제! 아, 하지 마, 캐시! 욕할 뻔했잖아. 여기서 몇 명이나. 감옥 열쇠. 여기가 고문실이군요. 아주 끔찍한 장소예요. 여기 마지막에 8이라고 써있네. 이제 거의 다 왔어. 나의 세 번째 걸작이 탄생했어. 민호는 시각과 청각 모두에서 부작용이 없었어. 기분 겁나 쩔어. 나의 긴 실험이 성과가 보이는 순간이야. 민호? 시각과 청각 모두에 부작용이 없다고? 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호가 밖에 나가기에는 얼굴이 너무 흉측스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 다음에 초대할 사람은 누구일까? 출석표를 확인해봐야겠어. 저 친구 진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다. 여기가 감옥이죠. 에반의 정면 사진이다. 빛에 약한 친구. 드디어 나의 첫 작품, 알렉스가 태어났어. 알렉스는 처음엔 나를 공격했지만 실험복을 입고 있으면 복종하도록 훈련하였지. 알렉스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대신에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어. 이건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었지. 다음엔 인간 복제 실험도 한번 해봐야지. 저기요, 이걸 지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알렉스에 대한 대처 방법이 이미 다 파악한 뒤에 나왔잖아. 위치가 완전 잘못됐는데, 이 문서에 대한 위치가? 이제 거의 가족과도 같은 친구의 대처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내 눈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낀다. 소리도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 작은 빛만 봐도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다. 살아나갈 수 있을까? 가족들 사랑해.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기는 지도에 아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내가 얻은 게... 이게 다인데? 어떻게 하지? 세이브를 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불러오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못 읽었던 글을 읽어보자. 아까 3층으로 가려고 했을 때 힌트를 줬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서 못 읽었거든요. 문이 막혀있어. 체육관에서 문을 열만한 도구를 가져오자. 애초에 체육관이 어디인지도 언급을 전혀 안 해줬거든요. 저처럼 밖에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체육관이 밖에 있다는 것조차 모를 거 아니야. 나갑시다. 문이 갑자기 닫혔어. 어떻게 해야지? 엥? 어? 어? 여기 왜 이래? 어? 문이 닫혔으면 뚫어서 나가면 되지. 안 뚫어진다. 큰일 났군. 야, 체육관이 어딘지는 알려줘야지. 빨간 버튼 샘플 두 개를 모았는데 하나 둘 혈액 샘플을 넣을 수 있어 보이는군. 다섯 개를 찾아보자. 아우 정신 사나워서 저런 색다른 숨소리를 내는 친구 같으니라고? 각 실험실 서랍을 열어봐야 된대요. 이게 열리는 줄도 몰랐네. 서랍이라 이런 데를 열어보면은 샘플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 엄마마마야? 와 있어. 그토록 찾았던 샘플이 이런데 있다니. 좋습니다. 다른 실험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와 희망이 보인다. 기분이 너무 좋다. 좋아. 그래 이렇게 진행되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 근데 서랍도 좀 하이라이트 됐으면 좋겠는데. 사물이 오브젝트가 하이라이트 돼 있는 건 참 좋은데 서랍에 저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서랍을 열 생각을 하겠냐고. 여긴 없네요. 저기 끝에 있겠지? 오, 그렇군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굉장히 잘 찾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실험실 한 곳에서 샘플 하나만 더 찾으면 게임이 진행이 되겠죠? 오케이. 잘못된 정보는 궁디 팡팡 한번 해줘야 되지만 저는 진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가봅시다. 좋아요! 다 찾았어요. 샘플 다 찾았어요.
샘플을 서랍을 열어서 찾는 거는 하나라도 찾으면 어 여기 있구나 서랍을 다 열어봐야겠네 라고 판별을 하겠지만 실험실에서 서랍을 여는 것 자체가 어 좀 그렇네요. 못 찾을 한 번 못 찾으면 진짜 영영 못 찾을 것 같은. 왜 이리로 오시죠? 제 약간 내 위치 탐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스리슬쩍 나한테 온다니까, 쟤. 아, 좀. 뭐 하자는 거야, 쟤 왜 저래? 적당히 왔다 갔다 해. 달려. 좋아요. 다 꽂았어. 세이브 한 번 더 하고 올까? 아니 뭐 별일이야 나겠어? 한 버튼 눌러봅시다. 뭐야? 대박. 응 소름 끼쳤어. 샘플을 꽂았더니 뒤에! 와 대박. 뭐예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왔어. 나의 세 번째 걸작이 탄생했어. 민호는 시각과 청각 모두에서 부작용이 없었어. 내가 읽었던 거잖아 아까. 그리고 왕은 죽어버렸어. 왕은 나에게 훌륭한 재미를 주었어. 이거 아까 우리가 다 읽었었던 보고서들이고 이거는 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뉴스 기사네요. 어? 이거는 안 읽은 신문기사인데? 앞실의 축제인 얼음축제를 진행하던 도중 얼어붙은 강 근처에서 3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2015년에 실종된 제이크 설리반 존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이 연구자료인가? 정부는 방사능 노출 때문에 이 연구를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고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3층 사육장에 각각 방마다 USB를 놔뒀어. 그 앞은 에반과 알렉스가 지키고 있으니 안전할 거야. 3층에 USB가 숨겨져 있군. 비밀을 파헤쳐야겠어. 다음 순서인 맥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 맥스는 아마도 권투 선수를 준비해서 이거 읽었던 거고. 이게 뭐지? 카드키가 있네? 3층의 보안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카드키이다. 자, 왕, 존슨, 알렉스, 설리거든요? 체육관의 비밀번호가. 아까 괴물을 봤을 때 USB를 챙겨야겠다는 뜬금없는 멘트가 여기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군요. 저희가 순서에 맞지 않게 3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눈이 마주쳐서 USB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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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존슨, 존슨, 존슨.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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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 0 2 7 1 0 2 오케이 다 알았다. 이제 세이브하러 가자. 왕 존슨. 아 이걸 이어서 말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갑자기? 괴물 사라졌니? 어떻게 된 거야? 3층으로 올라갔다고요? 잠겨 있는데? 무서워. 세이브하고. 뭐야?
이것들은 뭐예요? 밟아볼까? 안 건드려지네. 징그러워. 이게 뭐야? 어? 아니, 건너편이 안 보여. 뭐야, 이거? 이거 애벌레들이에요? 어머! 징그러워! 겁나 커다해! 와, 진짜 극혐이다. 세 개의 보조 전원? 그리고, 주 전원을 켜야 하는군. 뭔 소리야?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게? 어디에 써 있는데, 그런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냐고. 아, 이 그림에 전력이 누가 봐도 모서리에 있구나. 저 유리너머는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키키키키키으. 뭐, 그렇겠죠. 들어가야겠지. 근데 물이 차 있어? 수영장은 아닌데? 저기가 운동장이거든? 기분 나쁜 강당. 이건 도대체 뭐지? 나 이거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는데 꽃이었어. 괴물꽃. 물. 어머? 잠시만요. 저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저거? 물 주변에서만. 어머.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진짜 극혐될 뻔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됐네요, 이거는. 자, 저 친구가 떨어지는데 기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빠르게 달려가보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 친구가 아무것도 못하겠지? 두 마리가 떨어지네, 미친. 이거 꾹 누르고 있어야 돼. 뭐야? 얘 낑겼어? 아니네, 조금씩 오네. 아, 근데 진짜 개극혐이다, 생긴거. 그 사이에 반대편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뒤돌아보지 마, 무서우니까. 오케이, 됐어. 얜 검은색 거머리네요. 어머! 얘 밑으로 오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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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 무섭게 왜 그래요 님들. 중이야 빠르게 달려가서. 아 왜 이렇게 안 눌려. 판정을 삽같이 해놨네. 왜 안 열려 여기. 하고 점프. 얜 여기 갇혔네. 자 지금 배전반 3개를 올렸고 그러면 저기 문이 열리나? 문 안 열리는데. 설마 이 뒤에? 으아 자 발동 시켰고
어머, 얘 아직도 붙어있네, 이거? 아우, 징그러워, 진짜. 아니, 얘네 이렇게 계단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못 내려가. 어그로 안 풀리나? 어, 풀렸다. 이제 문이 열렸을 거예요, 아마. 빠르게 가로질러서 여기로 어그로를 끈 다음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배터리를 갈아주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 빠르게 저 문을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지겠죠? 이제?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배전반이 있어 그래. 했잖아. 뭘도 말해? 목표가 뭐라고? 빠르게 달려가서 된거야? 뭐야, 아까 초록색으로 됐었었잖아. 이제 초록색으로 된건가? 아, 초록색으로 내리고 또 바로 가야되나봐, 문을. 이거 시간 기다리면 다시 내려가는 듯? 어! 으악! 살았다. 그러네. 어머, 뭐야 이거! 야, 거머리 진짜. 으아, 쌉극혐 진짜.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여기? 제발. 으아, 진짜 싫어 여기.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망치. 망치를 얻었네요. 돌아서 갑시다. 아, 제발 빨리 벗어나자. 한시라도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아우, 소름 끼쳐. 씨, 자, 망치를 얻었어요. 저장을 하고, 그럼 이제 3층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엄마, 개코. 자, 확실하게 배터리를 새 걸로 갈아줍시다. 쟤는 빛에 약하니까요. 제거가 가능하네요. 사육장, 뭐지? 눈뽕. 눈뽕. 큰일 났다. 아니, 야, 눈뽕. 아니, 야, 왜 눈뽕이 안 되지? 눈뽕, 임마. 이게 뭐야? 이건 뭐지? 뜯어먹힌 자국이 선명해. 오, 저기 있군. 뭐가 저기 있는데 대체 뭐가? 저기 넘어가서는 그냥 조용히 엎드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왜 이래, 왜 계속 와. 아씨, 달려온다. 나한테 달려와요, 어떡하죠? 나한테 달려와요, 어떡하죠? 어, 아까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 저 자식? 어? 나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 아닌데? 여러 마리인가봐 얘네가.
여러 마리네? 저리 가. 짜증나 너. 오지 마라. 첫 번째 USB다. 납치된 아이들의 정보가 담겨 있다. 오, 그렇군요. 나 이제 배터리 슬슬 부족한데. 문 열었는데 알렉스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도 뜯어먹힌 자국이 있네. 빨리. 아! 아이씨, 왜 안 눌려? 아, 짜증나. 오지 마, 이씨. 세 번째 USB다. 정부에서 연구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아, 여기도 있었네. 이거 그냥 지나칠 뻔했다. 덕분에 첫 번째 USB. 근데 어떻게 이게 세 번째가 돼, 동선이. 이게 100% 첫 번째지. 안 그래요? 뭔가 이상한데? 불러오기가 지금 돼요? 메인 메뉴로 나가야 되잖아. 이따가 합시다. 괜히 나갔다가 또 저장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또 해야 되잖아. 이 방에 들어가야 돼. 으앙. 무서워. USB 총 몇 개 있다 그랬지? USB-B를 습득했습니다. 세 개가 끝이죠, 아마. 어딨어, 어딨어. 안 보여. 안 보여, 배터리 안 보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제발! 힝! 들어왔어, 아. 배터리, 아,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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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USB 다 얻었어요. 다 챙긴 것 같아. 이제 도망치자. 아, 왜 잡혀? 아니, 왜 저장이 잘 되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갔어? 아까 아래 걸 불러왔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 여기에 저장이 돼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저장됐고. 뭐, 순서대로 저장이 안 되고, 그냥 개판이야. 오케이, 어쨌든 USB 위치도 다 확인했고, 스피드하게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아니 왼쪽에서 분명히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왼쪽에 괴물이 있겠구나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어그로를 끈 다음에 다시 가야겠다 했는데 왜 저기에 있지? 자, USB 다 챙겼고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굴 이거 사자예요? 귀엽네요. 얼굴 으악! 너무 가까움. 무서워! 빨리! 죽을 뻔했다. 아, 제발. 진짜.
저장하고 탈출만 하면 되나? 무서웠다 진짜. 엔딩이 코앞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 뭐야 이 빗자국 원래 있었나? 오른쪽 방을 보면 와장창 깨져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오 이제 문 열린다. 오! 탈출? 뭐야? 아이쿠! 뭐야? 설마 최종병기한테 붙잡혔어? 그 완성본? 이라는 뭔간가? 어? 사람인데? 그 사이코 박사인가? 하긴 이렇게 오랫동안 본거지를 털고 있었는데 모를 리는 없지. 습기찬 지하감옥. 아 여긴 어디지? 으악 저건 또 뭐야? 뭐? 뭐가 있는데? 어? 아이템 다 뺏겼어. 잡혔네? 아 와 엔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알 수 없는 글이 적힌 오래된 책이야. 아니 이런 거 놓지 말라고. 친애하는 너의 친구 그레비리.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아. 토마스가 미쳐버린 것 같아. 내 짐작이지만 다음에도 또 다른 친구가 이곳에 올 거야. 탈출을 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이곳에는 무언가가 있어.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가 구했어. 꼭 살아남길 바래. 감옥의 문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엥? 누군가 날 도와주는 건가? 개수작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맥스. 네 친구 민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민호와의 오랜만의 조우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냥 개수작 부리지 말라는데 충고를 마음에 새겨 오래 살고 싶다면 말이야. 저장은 자동으로 됐고요. 민호. 민호가 완전체죠? 아, 민호가 사람같이 생겼네요. 덕분에 좀 덜 무서울 듯? 무언가가 있군. 우선 여길 나가자. 이런데 막 파밍해봤자 의미 없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학교에 이런 건물이 있대. 하긴 학교를 위장한 빙자한 다른 건물이었지. 나 들킨 거 아니지? 무섭잖아. 근데 쟤 완전체라서 소리도 잘 듣고 눈도 잘 보일 텐데 어떻게 도망치지? 들킨 거죠, 지금? 올라와요? 저 감옥에 얌전히 있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민호짱! 아! 으아, 우리 민호찡 건장한 청년이 되었구나. 여기서 이렇게 점프로 내려가는 방법은 어때? 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낙사 데미지 없잖아 그지? 우선 USB부터 다시 찾아야겠어. 그 USB를 이런 곳에 놔뒀을 리는 없잖아. 근데 왜 여기 초록색이에요? 무서워 무서워. 저 가스 밸브가 힌트인가? 이거? 써볼까? 산소 탱크가 왜 있지? 지금은 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둬야겠어. 와 여기 뭐야? 바닷가가 있어 밖에. 이 무슨 외딴 섬인가? 다행이야, 여기 있었어. 뭔데, 무서워. 첫 번째 USB. 들켰어요? 와, 이거 어떻게 도망쳐?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나봐.
들켰어? 점프. 어 점프. 어 점프? 어 못 온다 여기로. 이 위로 올라다니자. 그럼 안 걸릴 거야. 걸린 상태에서 산소 탱크를 상호작용 하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가리네요. 약점인가? 그런 건가? 산소 탱크가 여기 왜 있지? 아, 왜 그래, 민호야.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내자. 상호작용. 잠겨있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야 돼? 달렸. 민호짱,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아씨,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 여길 올라가야 되나? 빨간 방이 뭔가 힌트인 것 같은데. 얼굴을 자세히 봐보라고요? 타노스 닮았네. 야. 타노스 형님. 왜 등만 보여줘요? 남자는 뭐 등으로 말한다 이런 거냐? 빨간 방에 뭐가 있나? 있네. 점프해서 자세히. 하, 겨우 따돌린 건가? 따돌릴 수 있었어 이거? 뭔가를 자를 수 있는 니퍼다. 근데 또 걸렸는데? 왜 안 와 근데? 얘 못 올라와요? 어? 못 올라오나? 아닌데? 잘 올라오는데? 생겼는데? 와, 이거 주제 기울여보기가 돼. X키 누르면 기울여진다?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건 또 뭐지? 됐다. 아니, 왜 걸려? 아, 오지 마요. 아, 여기로 들어오면 답 없는데. 근데 저 자식 낑긴 거 같거든? 저 그림자 허우적대고 있는 거 보여? 아니, 진짜 너무 무섭잖아.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자. 아니, 브금이 너무 무서워. 짜증나게. 민호가 잘 듣고 잘 보는 건 인정하는데 좀 멍청하구나. 아, 근데 나가자마자 잡힐 것 같은데. 오그로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풀리는 것 같진 않고. 스마라시트 베이베! 살았어. 근데 어떡하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 무서워. 어딨어? 어딨어? 무서워. 어어어, 너 언제 여기 왔어? 어, 너무 무서워. 진짜 진짜 쌉소름이야. 어, 미친. 살짝 모질이 끼가 있네, 얘가. 여긴 다 둘러본 거 맞죠? 이 방은 다 둘러봤어, 확실히. 다른 곳을 가봐야 돼. 아스바라 시트 베이베? 따라오지 말라규? 여길 가보자, 여기. 제발 막다른 곳이 아니길. 탈출키는 중앙센터에 금고에, 야, 일시정지가 안 돼. 중앙금고에 넣어두었다. 금고, 금고는 뭐라고 써있었냐? 아, 나 못 읽었어. 죽는 바람에. 자, 빠르게 읽어봅시다, 빠르게. 제발 막다른 곳이 아니길.
비밀번호는 잠별채로 잠겨져 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내 연구원 중 연구원증 번호로 설정하였다. 으기드기여. 연구원증을 찾아야겠네. 그러면 따돌렸네. 여기에 노트북이 있다고요? 진짜 있네. 제발 시간이 없어. 제발 빨리 나가. 마지막 USB가 어딨냐면 까먹어서 일단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여기로 쭉 가면 돼요. 어디 있는데? 오! 쉽! 배는 영어로? 쉽! 배 전반이 빨간색으로 빛나네? 저 뭐지? 상호작용 꾹 누르고 있어야 돼. 나 아이템 다 모았고. 전기로 작동하니 전자시절을 다 고장내 트리면 되겠지? 어떻게 저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지? 신기할 정도인데? 일단 애가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어 뭐야, 나 윈도우키 눌렀어! 우잉! 큰일 날 뻔했잖여? 오토세이브라니? 웬열? 전기가... 아 깜짝이야! 아 개놀랐네. 와씨 아니 이 그래픽은 90년대 화이트데이? 이건 또 뭐야? 서둘러야겠어. 여기 정중앙에 이게 뭔데? 사원증 1995-3339야 민호 어딨니? 연구원 출구 나는 T로 간다. 열쇠. 이게 탈출구 열쇠군. 이 글을 읽을 때쯤 되면 코드 D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이 자식아, 난 다른 출구로 나갈 거야. 세이브가 없어! 물이 다 차기 전에, 이거 느려진다. 잠깐, 출구가 어디더라? 왜 조금씩 차오르고 있어. 어떡해. 나 킬. 길이 기억이 안 나. 길이 기억이 안 나. 아, 이 주변 어딘간데? 아니, 이게 물이 차오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여기다! 열었다. 나갔다? 어떻게 된 거야?
헐, 탈출하는 게 CCTV로 다 보이고 있네? 지금 보고 있는 건 누구지? 잘 탈출했군. 이제 또 다른 초대장을 보내볼까? 저 친구는 초대장만 보면 아무 의심하는 여지 없이 그냥 오더라고. 진짜 또 초대장 보냈어요? 아주 그냥 낚았다 하면은 월척이야. 아주 재밌었어. 김성재라는 분이 총괄하시고 게임 기획은 임상민씨, 프로그래머는 이민수씨. 아니 갑자기 액자 떨어지는 연출 뭔데. 그래픽 디자인은 김수영씨, 제작지원은 김성민씨, 김혜성씨, 감사한 분은 조상현씨, 박지훈씨. 여기 솔직히 플레임도 넣어야 된다. 막 이러고 개뻔뻔. QA, 이시우, 문종민, 박지민, 최진혁, 김지수. 죄송합니다, 다 못 읽었어. 후원자 칠성씨, 고은지, 엄석훈, 김용준, 뚜비촙, 장원경, 이끌림, 이원진, 심승종, 하재명, 김한샘. 뭐 이런 분들이 해주셨대요. Thanks for playing. 엑시브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군요. 끝났어요? 뭐? 아, 끝났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비테이션. 중간에 샘플을 못 찾아서, 혈액 샘플을 못 찾아서 중도 포기할 뻔했었는데 여차저차 다 잘 하고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난이도 어떻게 또 잘 헤쳐나가면서 엔딩까지 무사히 다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임 다 플레이하고 나서의 총평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였던 것 같아요. 진짜 개쓰레기 게임까지는 아니었고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그래도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했던 티가 나는 그런 공포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중에서 그래도 진짜 막 개떡 같은 게임들도 많이 봤었는데 이거는 뭐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버그 같은 거 많이 고치고 난이도 조금만 조정하고 퍼즐 요소 제대로 정리를 딱 하면 진짜 괜찮은 게임으로 다시 잘 다듬어져서 재탄생 될 것 같네요. 인비테이션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깠지만 그거는 우리 개발진분들이 좀 더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였으니 너무 나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인비테이션 재밌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